오늘 저희가 또 아주 뜨끈뜨끈한 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레온이 어제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라디칼 포스잼 세븐 투 스모크 부문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와, 이게 비보이 비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텐데 이 세븐 투 스모크 내가 봤을 때 1대1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것 같아. 그치? 아 진짜 레온 정말 대단하고 다시 한번 박수 치고. 와. 이 라디칼 포스템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베트남 다낭에서 처음 개최가 됐는데 이 세븐트 스모크 룰 같은 경우에는 이 8명의 비보이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1대1 배틀을 해요. 7번의 승리를 해야만 배틀이 끝나는 그게 세븐트 스모크입니다. 진짜 힘들고 지옥에 갔다 온 기분이라고 했거든. 이걸 했던 사람들. 이 세븐트 스모크 배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렛츠 고! 자, 라디칼 포스템 2023 브레이킹 세븐트 스모크. 자, 첫 번째 와일드 제이가 나왔네요. 아, 이 레온이 불리했던 게 마지막 순번이야. 이 순번도 되게 중요해. 아, 그렇죠. 우와. 야, 진짜 와일드 제이 잘한다. 오. 우와, 오, 프레쉬. 우와, 진짜 빠르다. 스타일 더 올라가는 것 같아. 우와, 되게. 우와, 미친 대박이다. 우와. 자, 캐나다를 대표하는 디보 윌즈. 우와. 되게 막 좀 특이한 플로어나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거야. 옛날에 인디언 복장으로 나왔을 때 되게 멋있었는데. 나도 윌즈가 아닌 줄 알았어요. 약간 좀. 아, 그때 일지가 좋긴 해. 아이, 아, 네. 저지. 와일드 제리가 있었어. 오, 와일드 제리가 원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오, 오, 스와이프에서 타바스? 변형? 와. 잘하네. 오. 와일드 제리 더 잘하는 것 같아. 지금 또 와일드 제리가 베트남에 살고 있더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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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졌다. 야, 완전 다른 스타일로 지금. 와, 와일드 제리가 또 지금 또 저번에는 초반 정도는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레온이 마지막 순번이라 아 좀 그게 불리했어. 근데 지금 이제 일본에 치트가 나왔죠. 이건 이번에 막아야지. 와, 와일드 헬보 트릭. 와, 아 진짜 할 말이 없네요. 히키가 또 원래 파워만 했는데 지금 갖춰졌어 다른 요소들이. 와, 적절하게 뭐 어때요? 잠깐 나올 나올 잘. 와, 와, 안전했다. 와, 일단 테크닉은 만점. 나는 살짝 거리할 것 같아. 아, 뭔가 와이드 제리가 우리는 눈에 이미 생겼으니까. 아, 오케이. 자리 쪽으로. 과연? 초반에 포인트를 많이 획득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와, 그게 나중에 초반에 되게 유리할 것 같아. 아, 근데. 아, 약간 힘이 풀렸죠? 3라운드째면은. 와. 약간 3라운드 할 때가 400m 한 바퀴 돈 다음에 보고하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지금 하고 싶어. 지금 하고 싶어, 맞아. 엄마 보고 싶은 타이밍. 자, 과연. 한번은. 역시, 치키 원포인트. 이제 다시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치키 대단하네, 치키. 자, 원포인트를 획득한 치키. 와. 와. 와, 전혀 웰버스마스. 와! 와! 정말, 한 날에 뭐,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같아, 지금. 와! 야, 왜 이렇게 가벼워? 방금 다리 이렇게 부담 들어가는 거 되게, 와. 저런 요소들이 다 채워졌어. 아, 와. 과연? 와, 또 치킨?
지금 투포인트인가요? 키 3라운드째인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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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기색이 전혀 없어. 우와 와, 미드필링까지. 와, 나도 처음 하는 것 같아. 와, 하나 길게 들었어요, 지금. 자, 미국의 하이잭 나왔죠? 하이잭. 와, 스타일 되게 좋아. 여기서 힘들지 않을까, 이제. 키가 여기서 이기면 미친 거예요. 아! 하이잭은 일단 음악 표현력이 너무 좋아요.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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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토마스 맛이 없는데 근데 스타일로 또 밀어붙이고 있죠? 오! 오! 약간 많이 말렸어요. 하이잭 안 일어나. 아, 원래 하이잭 좀 잘하는데 전날 술을 많이 먹었나? 휴양지나? 아이, 아, 뭐야 이거? 특히 4라운드째 맞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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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사이드 바로. 와, 좀 힘들긴 하고 보이는. 근데 괜찮아 저 정도. 와, 잘한다. 아! 날린 거 비슷했기 때문에 치키가 이겼을 것 같아. 와, 치키가 스트레이트로 지금 4포인트. 자, 대한민국의 레온 나왔는데요. 여기서 치키 못 막으면 치키가 우승 확률이 높아요. 벌써 4포인트 탔잖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레온 가자. 와, 역시 놓칠 레온이 아니죠. 와, 백플립에서 바로 나오고. 벌써 포포인트 탔잖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내려 가자. 야, 나이스. 아, 정말. 오빠. 자, 하나도 안 놓치고 있어. 와,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보여줬어요, 지금 내가. 아, 여기서도 만약에 치키가 레온이 이기면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레온이? 와, 어, 아, 뭐야? 우와, 여기서 한숨 에어트랙은? 와, 와, 미쳤다 진짜. 아니 지금 5라운드째 한다고 이게 말이 돼? 와, 도핑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와, 아직도 끝났어. 야, 와, 아, 할 말 없어 진짜. 할 말 없어. 지금 2인가요? 오, 와, 2대1로 가까스로 이겼어. 진짜 잘했어. 라운드? 와, 시그니처죠? 아이, 킬링. 아, 옷을 잡고 셰프리. 와, 와, 대단하네요, 레오드. 오이. 와, 깔끔했다. 음악 다 안 놓친 게 없어. 오, 또 2대1로. 자, 2포인트 레온. 초반에 진짜 포인트 많이 획득해 놔야 된다는 게. 그러면. 아, 느낌. 오, 더 빨라졌네, 지금. 몸 풀린 느낌이에요. 와, 이때 이제 집에 가고 싶어야 되는데 이게. 아, 아, 지금 3라운드 하는 동안 비트를 거의 다 찔러 맞췄어. 와, 와, 3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레온. 자, 치키가 4 포인트. 또 어떤 어감이 좋은 분들은? 자, 이어서 시작 토마스에서 헤드킥 받고. 우와,
우와! 와, 진짜 무섭게 성장했네요. 우와, 헤드스핀 진짜 잘한다. 와, 와, 오, 약간 멍 풀렸나 본데? 와, 그쵸, 이게 하이잭이죠. 오, 약간 좀 찡그럽했어. 오, 아, 약간 좀 스타일적으로 더 많이 이번 라운드에 갔던 것 같아요, 친구들. 오, 오케이. 한국의 레온 나왔습니다. 아, 지금 3포인트죠? 3포인트. 아이. 와, 여기서 4번을 더 이겨야 된다는 게 끔찍하다. 오, 완전 백핸드에서. 와우. 와우! 와, 저 플로어 굉장히 끝이었다. 아, 야, 이번에 새로 만든 무브죠? 와, 저것도. 뭔가 느릿느릿하게 탐락하는데, 멋이 없는 게 아니야, 그죠? 네. 아이. 아이. 어, 바닥에 트리프가 떨어졌네. 힘들어. 아이, 자, 레온이 자 4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우승하려면 3번을 더 이겨야 돼. 지금도 벌써 몇 라운드 간 건가? 레온한테는 2번 라운드가 진짜 중요한 거. 그렇지. 아, 와일드리가 진짜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오우! 약간! 오, 이런 거 이겼고. 오우! 눌러졌어. 약간 눌러졌어. 이번 라운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거 진짜 빠르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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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순식간에 지나갔어. 어, 레온 탔어. 아, 레온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입니다. 와! 나이스! 와! 야, 좋아. 와. 본인의 오리지널리티로. 아이. 와. 본인의 오리지널리티로 더 뭔가 레온이 꽉 차 보인다 그랬나? 아. 그렇죠, 레온이. 와. 자, 5포인트. 아이, 레온. 와이! 2승까지는 2포인트 나왔습니다. 오, 그동안 연습해왔던 그 배로. 아이! 와우! 지금 담배 던진 거 보였어, 난. 와우! 이랬어. 자, 6포인트! 아, 진짜. 자, 실제로 찍으니까 좋아, 좋아. 내용이 한 포인트만 따로 우승입니다. 지금 내용 서 있는 게, 서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되게 재밌는 프리스들이 많은 거 같아. 오, 아, 저 플로우 느낌. 약간, 이게 이제도 스타일이긴 한데, 좀 다른 요소들도 같이 채워졌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레온이 또 다른 요소들이 많아서 비교될 수도 있어. 아이, 와, 지금 진짜 힘들 거야. 지금 그냥 진짜 정신력으로만 하고 있는. 와, 아우. 지금 5,000m 달리기 하고 이거 하는 거 똑같은 느낌일 거야. 아우. 와. 아, 레온 여기서. 여기서 못 이기면 뒤에 치키가 또 넘어가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죽을 맛일 텐데 정신력. 어, 진짜 너무 힘들겠다. 자, 과연.
하잖아. 누가 진짜 와 얼마나 근데 다른 배우들도 그랬을 거야. 와. 아 시끈하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와 이거는 뭐 와 이거 뭐 1대1 뭐는 대회보다도 이 세븐투스모크 우승하기가 정말 힘든데 와. 진짜 레온 너무 멋있었습니다. 와. 와 아니 일단은 스키가 초반에 4포인트를 획득하면서 다섯 번째 라운드에 레온을 만나서 레온이 잡지 않으면 그 다음 턴 돌아갔을 때 만약에 두 번만 이기면 스키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레온이 잡은 게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였던 것 같고 그 이 세븐투스모크는 그 순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와일드제리가 시작했으니까 제일 유리하게 시작을 한 거거든. 그래서 와 근데 레온이 마지막에 시작해서 두 번 턴 돌고 있는 동안 일곱 번을 이겨서 우승을 차지한 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인벤스버 제안에서 약간 아쉽게 이세 약간 좋은 타임이 있어서 이겼는데 그때도 레온 충분히 이길 것 같았는데 이세 약간 이 돌아가는 네. 그 턴 순번이 딱 이긴 것 같아서 되게 아쉬운데 이번에 우승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박수가 계속 나오네. 저는 사실 하이잭이 되게 레온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워낙 스타일이 너무 좋고 그 저지드 성향을 생각을 했을 때 하이잭이 되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복병으로 이제 와일드 제리가 너무 와 뭐야 얘 와 왜 이렇게 잘해 와 그리고 이제 치키를 보면서 저거 레온한테 되게 위험한 그런 적이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온이 진짜 마치 산소 탱크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체력으로 또 보여주네요. 아 진짜 너무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그 마지막 라운드에 윙제로랑 할 때 이게 무부적으로 보면 윙제로가 좀 더 에너지 있고 막 플로우 요소들이나 이런 게 좀 더 막 보였을 수 있어도 그 마지막 라운드에 레온이 그게 더 보였던 거. 아 얘 우승하려고 지금 끝까지 하고 진짜 악착같이 하는 게 심사위원들한테 전달된 거. 좀 이제는 베트남에서 오늘은 좀 재밌게 휴양지니까 좀 즐기다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레온 너무 수고 많았고 레온의 또 우승을 축하하면서 오늘의 리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퓨바.